수염에 대하여 선분 AB를 3등분하는 두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랬죠. A가 있고 B가 있으면은 3등분. 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갔단 소리죠. 자, 여기를 P점이라 하고 이를 Q점이라 합시다. A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이고 B가 2, 3이죠. 자, P점 먼저 구해봅시다. P점을 구할 때는 1대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7하고 2하고 1대 2, 내분점을 구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더하면 3,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2, 마이너스 14는 마이너스 12, 3,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y 좌표 봅시다. 마이너스 6하고 3, 1대 2, 그러면 3분의 3,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9, 3은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러므로 두 중의 좌표 중에 하나 p는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을 하나 구했네요. 이제 Q 좌표에 대해서 한번 구해봅시다. Q는 이렇게 되죠. 2대 1이 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7하고 2를 2대 1이라면 되잖아요. 3분의 4 마이너스 7은, 자,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1 되죠. 자, 이거는 좀 암산이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하고 3. 2대 1. 그러면 3분의 6, 마이너스 6은 0이 되죠. 자, 그럼 다른 한 좌표는 마이너스 1, 0이 됩니다.